안녕하세요. 진마켓 골프의 파울 신입니다. 오늘부터 시리즈로 나에게 딱 맞는 스윙 찾는 법에 대해서 연속해서 방송을 할까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힙 액션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힙 액션은 백스윙을 할 때 엉덩이를 어깨에 비해서 어느 정도 빨리 백스윙을 할 것인가, 어떤 순서로 백스윙을 할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스윙은 달리 해야만 합니다. 스윙하는 방식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신체적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 또 파워나 유연성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에게 맞는 스윙을 찾는 것, 딱 맞는 스윙을 찾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프를 치는 한 계속해서 자기에게 맞는 스윙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골프를 잘 치는 유일한 비결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TV에서 골프 레슨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레슨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자기가 배웠고 또 자기가 터득해서 자기가 느낀 대로 그것이 맞다, 그렇게 설명할 뿐입니다. 결코 그 방송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또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그런 점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나의 스윙 찾기 시리즈, 이 부분은 대략 한 30편에 걸쳐서 설명을 연속해서 드릴까 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자기가 경험한 대로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또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 고정관념에 갇혀서 다른 방식이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골프 스윙을 얘기할 때는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하는 동작, 그 동작은 없다, 그렇게 봐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동작이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또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해야 공이 잘 맞는 그런 동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에는 정답이 없다. 골프 스윙에는 한 가지 스윙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기본형이 있습니다. 스탠다드 기본 동작이 있고, 그리고 그 동작에서 좀 변형을 하게 된 그런 베리에이션 옵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윙 전 구간에서 신체의 여러 부위를 어떻게 변형을 해서 자기에게 맞게 스윙을 하는가, 그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힙 액션, 그러니까 엉덩이와 어깨와 관계에 있어서 엉덩이를 어깨보다 좀 빨리 회전을 해서 백스윙을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엉덩이와 어깨를 동시에 회전을 해서 원피스 테이크웨이를 할 것인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힙턴을 이제 어깨턴보다 먼저 하는, 그러니까 힙턴이 어깨턴을 이끄는 타입으로 하는 방식이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힙턴을 어깨턴보다는 좀 일찍 백스윙하는 그런 타입인데, 이 타입이 갖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백스윙을 하는 것은 이 상체를 하체에 대항해서 오른쪽으로 많이 비틀어서 파워를 장전하기 위해서 이제 백스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체를 회전한다, 상체를 턴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그냥 오른쪽으로 돌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체를 이렇게 코일링 한다는 의미입니다. 상체와 하체를 이렇게 뒤틀어서 이 토크, 꼬임을 강력하게 해야만 파워가 장전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두 다리를 나사라고 생각을 한다면 스크류를 이렇게 강력하게 비틀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감아서 코일링을 해서 파워를 장전하듯이, 그런 스윙을 하기 위해서는 이 엉덩이가 좀 강력하게 먼저 돌면서 어깨를 뒤따라오게 해서 감아야만 강력하게 상체를 꼬을 수가 있습니다. 코일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엉덩이를 앞세워서 백스윙을 좀 강력하게 하는 방식, 이 방식이 우리가 스윙을 할 때 꼬임이 부족한 사람, 또는 엉덩이 회전이 좀 부족한, 그러니까 유연성이 좀 부족한 시니어들에게는 이렇게 엉덩이를 회전을 좀 더 어깨보다 빨리 스타트해서 백스윙을 하는 방식이 더 역동적인 스윙을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공을 좀 더 똑바로 멀리 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문제도 이렇게 엉덩이를 좀 더 역동적으로 좀 빨리 해서 백스윙을 하는
이렇게 하는 방식은 또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스윙이 좀 빨라지기 때문에 이 다운스윙을 시작하는 트랜지션 타이밍을 잡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스윙이 빨라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방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깨와 이제 힙턴을 거의 동시에 하는 방식인데, 구태 얘기를 하자면 앞서 얘기한 것이 힙턴이 어깨턴을 좀 주도한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한다고 하면, 이번에는 어깨턴이 힙턴을 좀 주도하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이제 원피스 테이크웨이라 해서 몸통과 팔이 그냥 동시에 오른쪽으로 돌면서 어깨와 힙턴을 동시에 감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어깨가 좀 주도적이 됩니다. 그리고 스윙 축에서 움직임 구간이 적은 이제 힙도보다는 엉덩이 쪽보다는 힙이 땅으로부터 높기 때문에 회전 반경이 큽니다. 그래서 힙턴보다는 어깨턴이 좀 많이 된다는 성격이 이제 그런 움직임 동작을 하기 때문에 어깨턴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어깨턴이 힙턴을 끌어올리는 방식, 그렇게 해서 백스윙 탑을 완성시키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가장 좋은 것은 이 타이밍을 잡기가 좋고, 또 다운스윙을 할 때는 이 상하체 분리를 해서 힙을 왼쪽으로 시프트를 하면서 다운스윙을 하는 그 타이밍을 잡기가 이제 굉장히 이제 편리합니다. 우리가 백스윙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그 테이크웨이 방식을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제 세 가지 타입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이 원피스 테이크웨이 방식이 있고, 이제 컨벤셔널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방식은 상하체를 그냥 고정을 시키고 왼팔을 몸에 좀 붙인 상태에서 클럽을 페이스를 닫은 상태에서 45도를 백스윙을 해 테이크웨이를 해서 그때부터 이제 어깨와 힙을 힙턴을 해서 백스윙을 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키가 좀 작고 이렇게 비만형 그런 스타일인 경우에는 이 동시에 이 팔과 몸을 플랫하게 같이 돌려서 같이 치는 그런 테이크웨이 방식이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체적 특징에 따라서 테이크웨이 방식은 이제 다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 제가 설명드린 이 액션의 부분은 어깨와 엉덩이 회전을 어느 쪽을 주도적으로 먼저 하느냐,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과연 이힙 액션 타입이 어떤 타입인가? 엉덩이 회전을 주도적으로 먼저 시작을 해서 백스윙을 하는 것이 더 스윙을 잘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어깨와 힙을 어깨가 좀 주도적으로 하면서 원피스 테이크웨이 방식으로 백스윙을 하는 그런 그런 전통적인 방식이 더 여러분에게 잘 맞는 백스윙 방식인가? 그런 것은 연습을 통해서 반드시 찾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자면, 클럽이 좀 길어지면 스윙책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오른쪽 힙을 일종의 딱 정해진 상태, 프리세팅을 한 상태에서 어깨를 좀 많이 돌려서 백스윙을 합니다. 축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그런 상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클럽이 반대로 좀 짧아지면 힙턴을 주도적으로 해서 스윙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주 그 숏아이인 경우에는 우리 가슴뼈가 중심보다는 약간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어깨턴을 하는 것보다는 힙턴을 좀 많이 해서 아웃사이드로 테이크웨이를 해서 백스윙을 완성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스윙을 잘할 수 있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힙 액션, 그러니까 엉덩이를 빨리 할 것인가, 어깨와 엉덩이를 동시에 할 것인가, 어느 쪽을 더 주도적으로 백스윙을 할 것인가, 이 타입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어느 쪽이 더 자기에게 잘 일관적이고 더 파워넘치는 스윙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더잘될수 있는가, 그런 것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